안녕하세요. 제주는 탐나 강서혜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항공우주 전문기술을 테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세계 항공의 역사와 대한민국 공군의 발자취가 담긴 항공기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흥미진진한 천문학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공우주 전문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는데요. 말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하늘과 우주의 꿈이 실현되는 항공우주박물관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들어오니까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전시물들로 가득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하계 연구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돕고 있는 하계 연구사 김행주 하계 연구관입니다. 네, 이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시아 최대 비행기 박물관, 전문 박물관이거든요. 우주 테마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오시면 보시다시피 천정이 38m까지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실물 비행기가 39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그 비행기를 전시하려다 보니까 공중부양도 해야 되고 이 안에 다 넣다 보니까 천정 전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 기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진짜 비행기들 이 비행기를 가까이서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 직접 이동을 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볼까요? 자, 이 자연스럽게 보시면 입구에서 들어오실 때 이 상당히 큰 비행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인류 최초의 비행기가 이 정도로 클까 싶을 정도로 좀 생소하신 비행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플라이어 3호입니다. 제가 이제 1호와 3호를 구별하는 이유는 1호는 최초의 비행을 했던 동력 비행의 비행기 최초고요. 이 플라이어 3는 2년 뒤에 개량을 거듭해서 비로소 비행기의 완성형을 이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완성된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그 특허도 등록을 하고요.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모든 비행의 기능을 다 구현을 한 비행기 완성형입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어떻게 이게 비행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정확한 모습이긴 한데 세계 최초의 완성형 비행기라고 하니까 또 감회가 남다르네요. 자, 이 비행기가 바로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전쟁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F-51D 머스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좀 옛날 분들은 일본식 발음이 많이 익숙해진 분들은 무스탕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탱은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이미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던 모델인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2월 27일 날 미국이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한국 공군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였어요. 27일 날 바로 조종사 12명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서 가까운 미군 기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12명이 훈련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12대를 몰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된 최초의 전투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 한국 공군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물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는 하우팅스 플라이 존이라고 해서 네. 이 실제 비행기를 하나를 개조를 해서 실제 비행기예요? 네, 실제 아니 당연히 실제 비행기. 저희는 다 실제 비행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저 조종관을 실제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 보면 이 뒤에 있는 날개 수평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 엘리베이터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체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날개들이 실제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방향도 조절하고. 네. 이게 아이들이 체험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재미있게 즐길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막상 보면 계기판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파일럿이 꾸민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한테 교육상도 좋고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 구경하는 것도 같고요. 뭔가 비행기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이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이 뭐 비행기 타고 왔죠.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 항공 우주 박물관 최고예요! 야! 네, 제주 항공 우주 박물관은 우주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주는 것 같고요. 또 호기심을 자극해서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와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주는 탐나!